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03 테이블이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오랜만에 아주 매콤한 음식이 땡겨가지고 이 철판 위에서 매콤하게 구운 불닭 버섯볶음을 한번 준비해봤고요. 함께 먹을 소시지도 불닭 양념에 같이 볶아봤어요. 그리고 함께 먹을 오리지널 맛 불닭쌈, 짜장 불닭 맛 불닭쌈 이렇게 두 가지 맛 준비해봤고요. 여기 양념치킨까지 준비해봤습니다. 와, 지금 들기름을 부어가지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하는데 얼른 먹어보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소리가 가장 좋을 것 같으니 불닭 팽이버섯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냄새. 표고버섯? 아, 향이 진하네. 제일 큼직한 놈으로 집어서 이렇게 버섯 얹어가지고 같이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슬슬 입이 메워지고 있어요. 와, 소시지는 이렇게 머스타드 뿌려 먹으면 훨씬 맛있겠는데요? 다음은 짜장불닭쌈 먹어볼게요. 아, 이게 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? 아, 이건 치킨이랑 먹어야 한다.
역시 짜장엔 치킨 만한 게 없습니다. 새송이 버섯도 하나 올려서 와, 새송이 식감이 진짜 깔끔하다. 다음 치킨은 요 치즈소스 찍어서 다음 버섯은 이렇게 크리밍 어니언 소스 찍어서도 먹어볼게요. 아, 맛있다. 살짝 얹어서 입이 엄청 매운데 중독적인 맛이에요. 이 불닭짜장쌈은 제가 직접 만든 파김치랑 또 같이 먹어볼게요. 와, 이거 딴 거 다 필요 없어요. 그냥 파김치가 최고인데요. 이렇게 하나 올려서 와, 파김치 너무 잘 익었다.